그래 네 맘을 따라가 그 빛을 따라가 돌성대 아, 김태우 씨가 귀환했습니다. 주인공 태우니까 이거 하나 싼 거예요 지금? 막내를 응원하기 위해 G.O.D. 데니안 씨, 손호영 씨도 함께 했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응원을 와준 팬들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시작부터 유쾌한 기운이 가득했던 오늘의 쿠겐톡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주인입니다. 예. 이번에 따라가라는 곡으로 컴백한 막내 김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이렇게 따라가요? 안녕하세요 서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예가 중계 시청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태우 씨의 네네. 아, 저희는 그냥 신경 쓰지 네, 저희 신경 없어요. 저희 사실은 어차피 이게 앨범 홍보하려고 지금 네. 하니까 그것도 있는데 저희가 공연 끝나고 어떻게 보면 좀 팬 여러분들한테 좀 감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표현하려고 네. 표현도 하면서 네. 일단은 홍보를 해야 돼. 이게 바로 일석이죠. 이거 양득이죠. 네. 네. 새 앨범이 어떤 앨범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타이틀이 T 위드예요. 네. W의 상징인데 그 타이틀곡 한 곡 빼고 전곡이 다 피처링이에요. 이 한 곡을 제외하고 모든 곡을 함께 했습니다. 네네. 야,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마이크 좀 잡는다는 분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이분이 가장 쉽게 섭외를 손호영 씨예요. 키도 계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3번 트랙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시작. 끊임없이 네가 고파 아름다운 네가 고파 아무리 널 삼켜봐도 끝을 모르겠어. 살기 위한 사랑이 뭔지는 알 것 같아. You say 호영 씨의 달콤한 보이스 역시 최고입니다. 7월달이 참 네, 음악 팬들에게는 선물 같은 달이기도 해요. 이효리 씨도 돌아오시고 엑소, 레드벨벳, 야. 지코 씨도 오시고 야. 김태우 씨 7월 성적 어떨 것 같습니까? 순위를 글쎄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순위... 중요해요 순위 그러면 나를 잘못 잡은 거야. 아니 어쨌든 뭐 순위에 그 연연하지 말고 우리 김태우가 갖고 있는 색깔을 많은 또 대중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정리 감사합니다. 9년 1월 되면 이제 20주년이 되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게 없으시죠? 많은데요? 아, 요즘에는 같이 살고 이제 가정이 있고 또 하니까 옛날만큼은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저희가 판넬과 함께 또 아 이거 연애가 중계에서 빠지면 안 되는 네. 지목부터 한번 네. 자, 첫 번째 질문 후 가장 멋있어진 멤버는? 아, 잠시만요. 딱 이 질문이 나오면은 바로 네. 나오는 멤버가 있는데 네.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 아니 지금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못생기진 않았는데 아 진짜? 아니 제가 이거 대니 형의 리즈 씨는 호영이한테 들었으면 별로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김태형한테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아니요 원래 데니 형의 리즈 시절이 언제냐면 예, 예. 데뷔하기 전이었어요. 아 정말 처음 봤을 때 데니 형이 제일 잘생겼었어요. 그때는 피부도 정말 깨끗했었고 네. 요즘 그때랑 비슷해요. 피부가 저는 G.O.D를 하면서 나빠져서 데니 형 씨는 윤기성 씨를 사실은 원래 태우였어요. 네. 이런 질문이 나오면 태우가 가장 용됐다 했는데 지금을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저 뭐야? 복수하시는 거예요? 태우는 똑같아요. 똑같고 준영은 똑같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세상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더 이제 중후한 느낌? 남자의 그 매력? 남자의 그 수컷의 향기? 아. 자 다음 질문은요. 평소 연락 제일 안 하는 멤버는? 뭔가 지금 한참 뭐가 무릎 뜯고 있을 때 그런 질문을 드려봐야 또 네. 기다려요. 하나 둘 셋 사실 계산해도 안 하잖아 나보다. 아, 저는 생각보다 해. 그래? 네. 생각보다 해. 유기나 씨가 데니안 씨한테만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해. 네. 기사나 그러면은 뭐 미리 뭐 응원 보내주고 이래요 저한테 문자로. 사실 오늘도 얘한테는 제가 네. 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니요. 그 톡은 네. 보면 끝이 제 부탁으로 끝나 있어요. 아 근데 와 있구나. 네, 심지어 제일 일찍 오셨어요 오늘.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멋진 남자시네요. 요리를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네. 육수가 만들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재료들 열맞춰 준비 완료. 일단은 밥이랑 섞을 야채들을 좀 잘게 채를 썰어. 채소들요? 네. 태우 씨는 그렇죠. 아이들한테 요리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예, 뭐 가끔 주말에 시간 있을 때 네. 하는데. 오, 뭔가 나왔어. 엄지 엄지 보시고. 오. 아니 이제 칼을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도 네. 이렇게 비껴야지. 이렇게. 칼을 비껴서 정말 잘하십니다. 아, 진짜 대단해. 아 근데 네. 진짜 호영이는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치마가 진짜 요리사 느낌이 나고 우리 둘은 뭔가 감자탕 집. 같은 앞치마 다른 느낌인가요? 느낌이야. 진짜 요리사 같아. 어울려. 아니 뭐 호영 손을 많이 먹어봐서 그런가 봐. 네. 이거 어떻게 잘하고? 손을 이렇게 눌러? 살짝 손바닥으로 이렇게 꾹 누르시면 돼요. 손바닥으로. 아 이렇게? 안 찢어지게. 아 기름이 나오는구나 이게. 네.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유분물이 나오는 거. 호영 씨의 지휘 아래 본격적으로 유부초밥 속재료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채소도 썰고 준비된 재료를 섞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더라고요. 아, 무순도 썰었나요? 썰면 어때요? 네. 그래요? 같이 섞으면 되죠. 그치, 뭐 씁쓸할 텐데? 네. 이거요? 그래요? 이게 많이 나오는구나. 씁쓸한데요? 무슨 쓰죠. 아이고 호영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학생 때 먹었던 기억나는 음식들 있잖아요. 저희가 음식을 많이 지금 안 먹고. 네. 그래도 시켜 드셨나요? 그때 시켜 먹을 돈도 네 죄송합니다. G.O.D의 배고팠던 과거 언제 들어도 참 짠하네요. 뭔가를 준비해서 팬분들께 드리는 건 처음이죠? 없죠. 없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도시락을 써서 드리는 건 없죠. 팬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양을 맞추는 게 힘들다, 이게. 아, 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면 살살 들어가요. 먹어봐. 맞는데. 아니, 짜증나. 자, 그 맛은 어떨까요? 여기? 어떻습니까? 자, 괜찮을까요? 딱 좋아. 딱 좋아? 맛있어요. 저희가 요거를 들고 이제 팬분들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 잘 만들었네요. 출발! 세 분이 손수 만든 도시락을 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했는데요. 어우, 정말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다리시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 G.O.D가 직접 유모초밥을 나눠드립니다! 너무 신났어요. 형이랑 같이 네. 여러분들 기다리는데 맨날 고생한다고 이제 배고플까 봐 유부초밥 좀 만들어봤어요. 네, 진짜 만들었어요. 자, 오세요, 오세요. 그래. 쭉 오세요.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자, 이제 받아요. 푸는 것도 있었는데. 자, 받아요. 자. 아이고야. 네. 진짜. 사실 처음이잖아요. 네. 팬분들을 위해서 또 요리한 것도 재밌었고 또 이렇게 나눠드리고 맛있게 드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지훈이! 파이팅! 김태우! 파이팅! 태우 씨의 이번 활동 응원하겠습니다!